설악산 남설악 흘림골이 7년 만에 개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산악회 버스를 이용해 흘림골 입구에 왔습니다. 이곳은 한계령 휴게소에서 오색 방향으로 3.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출발을 하면 여신폭포를 거쳐서 등선대에 오르게 됩니다. 등선대까지는 한 4, 50분 정도면 올라갑니다. 등선대에서 남설악 최고의 절경을 즐긴 후 등선폭포 12폭포를 거쳐 용석폭포 삼거리에서 주전골과 합류한 후 용석폭포를 잠깐 들렸다가 평탄한 계곡길을 따라 오색까지 갈 계획입니다. 산행거리는 6km입니다. 남설악 실용자 한봉입니다. 여신폭포입니다. 여성의 신비로움을 담고 있는 거죠. 여신폭포에서부터 등산대 가는 길은 경사도가 껴 있습니다. 등산대 아래 안배에 왔습니다. 이 길로 내려가면 등산폭포 12폭포로 거쳐 주선골로 가게 되고 이 길로 가면 등산대로 가게 됩니다. 저 바위가 등산대입니다. 흘림골 입구를 출발한 지 거의 50분이 걸려서 등선대에 올라왔습니다. 남설악 최고의 비경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하산할 때 저 중간 계곡으로 다 내려가게 됩니다. 전봉산입니다. 전봉산. 진짜 오랜만에 와가지고. 등선대를 8년 만에 왔습니다. 만물상입니다. 가장 쉽게 설악산의 절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등선대입니다. 등선대 가장 높은 바위에서 보는 조망입니다. 전봉산이고요. 만물상입니다. 실용자 한봉입니다. 가운데 있는 봉우리가 한계령에서 서북령산 올라갈 때 처음 올라가는 봉우리고요. 날씨가 맑아지면서 감투바위도 보입니다. 감투바위 오른쪽 그 봉우리가 서북령산 올라가다 처음 만나는 1307봉이고요. 상투바위는 구름 속에 가려 있습니다. 안산 역시 가려 있고요. 설악산 서북령산이 한계령 삼거리부터 대청봉까지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1459봉
끝청, 대청봉은 구름 속에 숨었습니다. 개바위입니다. 십몇 년 전에 이곳을 처음 왔을 때 구름 속에서 풍경을 보라고 40-50분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구름 속에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 풍경 너무 좋습니다. 흘림골은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서 늘 안개가 끼고 구름이 끼고 흐린 날이 많아서 흐린골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다가 흐린골이 지금의 흘림골로 불리게 됐습니다. 소랑은 벌써 가을 옷을 입기 시작을 하네요. 흘림골은 사실 가을 단풍이 멋지고 멋진 곳입니다. 기기묘묘한 암봉들과 어울리는 단풍이 최고입니다, 최고. 전에는 없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출렁다리도 생겼습니다. 막 흔들리네요. 저 혼자 가는데도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곳곳에 이렇게 위험 구간을 표시해 놨습니다. 등선대에서 주선골과 만나는 용서 삼거리 쪽으로 하산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계단을 올라 산 능선을 하나 넘어야 합니다. 흘림골은 등선대로 올라갈 때나 등선대에서 내려갈 때나 경사도가 심합니다.
용석폭포 삼거리 바로 아래에 있는 금강문입니다. 수정골 최고의 풍경을 보시겠습니다. 수정골 최고의 풍경을 앞에 놓고 소박하나마 점심상을 차렸습니다.